자, 49번. 자, 49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하면 징수해야죠? 걷는 기간이 소멸시효다. 그럼 1번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년이다? 제척기간이 10년.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자, 상속 증여를 원인입니다. 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제척기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 무신고죠? 그럼 상속 증여를 원인이니까 이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취득세 제척 기간은 무신고는 7년이야. 근데 상속 증여를 받았다.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 자, 그다음 4번은 뭐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했다. 명의신탁했죠? 그럼 명의신탁하면은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럼 역시 무신고했다. 이럴 때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3번, 4번은 취득세를 무신고했을 때는 일반적인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증여 원인. 그리고 4번은 명의신탁이죠?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5번은 숫자 갖고 정리를 하는 거죠? 소멸시효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 5천이잖아요? 5년, 5억은 10년. 국세를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어떻게 나눠?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세니까 5억. 이상은 10년.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다? 5년, 10년 시작할 때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납부기한 다음 날이 5년의 시작일이다. 자, 50번. 소멸시효의 중단은? 중단이죠? 시효이 진행 중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상실됩니다. 지난 거는 없어져 버리죠? 인정을 안 하고 중단 기간이 경관으로부터 진행이 새롭게 시작한다. 다시 5년. 그럼 중단 사유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녀석들 4가지. 4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4가지. 그럼 정답은 1번. 분납 기간은 세금 낼 의사가 있는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중단 사유다.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정지 사유다. 밑에서 자세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33번. 자, 33쪽으로 들어가죠? 자, 33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제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옛날에 했다고요. 이런 거잘 봐주시고요. 자, 조세총론. 자, 요 정도만 하면 되네요. 자, 41쪽. 61번. 자, 41쪽 6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초과 누진세율은 인정되지 않고 비례세율만 구성되는 거. 아주 이거 전체잖아요. 총론이니까. 밑에 박스 봐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써요.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비례세율 and 정액세율. 정액세율이 얼마야? 6천원. 건당 6천원. 그 다음 재산세는 세율구조가 비누. 종부세도 세율구조가 비누. 양도세도 비누. 종부세도 세율구조가 비누. 그럼 비례세율만 쓰는 거는 뭐밖에 없어? 취득세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62번. 6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세율? 재정상이야 기타 특별한 사유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 세율,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은 50% 가감할 수 있잖아요. 그럼 1번은 뭐다?
등록면허세도 50%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선박 이런 거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 그 다음 2번도 뭐다? 취득세도 50% 가감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법적 요건이 충족할 때, 불가피할 때는 50%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3년간 틀렸네요.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3년간 틀렸네요. 그리고 4번, 5번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본시설세도 50% 가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3번으로 들어갑니다. 면세점 또는 과세체제와 소액징수 면제네.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이렇게. 그럼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얼마야?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세액이, 고지서 1당 세액이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그럼 과세표준을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니까. 세액하면 틀려요. 세액 갖고 따지는 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재산세 세액이 2천 원 미만. 자, 1번.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 걷습니다. 최저세액제. 답은, 자, 1번 맞죠? 6천 원으로 한다. 그 다음 2번. 소방분도 재산세랑 같이 가죠? 2천 원 미만. 뭐가? 세액이. 그 다음 답은 3번이네. 50만 원은 취득가액이에요. 가액을 신고하잖아요. 세액하면 틀려요. 세액은 2천 원 미만 따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세액을 가액으로 고치거나 과세표준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2천 원 미만 징수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2천 원 미만. 그러나 2천 원부터는 징수합니다.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끝나고 이제 취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요. 자, 취득세 하나요. 자, 02번. 47페이지 02번. 자, 취득세는 특광 도세다. 줄여서 도세. 자, 원칙은 신고하는 거죠.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 다음 3번은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감소하는 경우는 과세를 아니하겠죠. 자, 그 다음 4번이 중요한 용어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은 원시, 승계,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하죠. 근데 과로가 틀렸잖아. 수용재결.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거는 이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이므로 원시 취득에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잖아.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전 받는 거니까 승계취득에 들어간다. 원시취득에서 제외. 5번.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항공비는 회사는 세금이 없어요. 원시는 승계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승계. 원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래도 04번. 48쪽. 자, 뭐를 물어봐?
원시 취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를 과세 안 해요. 승계할 때만 과세해요. 그러나 부동산은 둘다 과세합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부동산은 원시 승계 다 과세해요. 그러나 1번, 2번, 4번, 5번은 원시는 과세 않고 승계만 과세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52쪽. 자, 52쪽. 08번. 틀린 거. 1번. 자,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법인 설립 시. 원시죠? 설립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 시는. 자, 외국인 소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자. 그리고 4번은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본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러나 5번은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2번. 자, 그다음 0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 및또 왔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 누구 거야? 조합 원용. 그럼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 원이 내야 돼요. 본다. 그다음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3번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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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교환했어요. 배우자 간. 가족 간의 교환은 뭐다?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유상입니다. 교환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 틀렸네. 그다음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을 주고받잖아. 유상, 무상에 속지 말자. 자, 그다음 4번은 부담부 증여네. 그럼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뭐다? 갚을 거죠?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그다음 5번은 뭐다? 채무 부분을 제외한 거는 공짜잖아. 그러니까 채무는 대가가 나가는 거죠. 나중에 유상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57쪽. 14번. 아, 14번, 우리 다 풀어봤네요. 자, 61쪽. 61쪽 폈어요? 자, 18번. 과점주주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고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과점주주는 설립시는 과세 안 해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합니다. 1번.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 유한책임사원 1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입니다. 그 다음, 과점주주는 상장 주식 빼고는 다 과점주주가 됩니다. 고로, 코스닥 상장 법인도 과점주주에 적용합니다. 비상장 주식. 그래서 코스닥도 50% 넘어가면 과점주주 될수 있어요. 중소기업 주식이잖아요. 벤처기업 주식.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모두. 그리고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최초 지분, 최초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을 지분 비율만큼 모두, 나머지 과점주주는 증가분만 과세를 한다고 배웠잖아요. 자, 4번. 자, 집단 내부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죠. 주식이 이전됐다. 과점주주 상호간의 이전이네. 포인트는 뭐다?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해요. 변동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변동이 없어야 과세를 안 해요. 있는 경우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법인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죠? 그러나 과점주주는 뭐다? 지분 비율이 증가돼야 돼요. 증가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무자는 뭐다? 생기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요. 자, 20번. 자, 63쪽 20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20번은 취득식입니다. 취득세의 취득식이.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는 다섯 개밖에 없죠. 객관적인 거. 국, 수, 공, 판, 장으로부터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나머지는 뭐다? 무조건 계약상으로 갑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취득, 속일 수가 없잖아.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 잔금. 그래서 원인이 유상이다. 1번 국가 and 유상. 무상하면은 계약일로 바뀝니다. 유상. 외국 수입 유상. 법인 장부로 증명. 공매. 그럼 답은 4번이네. 아, 5번이네. 자, 검증. 자, 개인 간의 검증은, 여기 검증이 없잖아.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검증은 취득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계약상이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네요. 다섯 개를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21번. 또 나왔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개. 그 다음 판결문. 무슨 조서야? 화해 조서는 밑으로 내려와요. 합의한 거. 짜고 할 수 있잖아. 화해 조서는 판사가 결정 안 한 거니까 계약상으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사실상이네. 그래서 답은 1번. 화해 조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쓸 수 없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렇게 되네요. 자, 나머지는 쭉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되느냐. 26번을 봐야 돼요. 이 박스 문제 잘 봐야 돼요. 26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부동산을 유상,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별 취득식이 갑. 갑은 누구로부터 취득했다? 개인 간의 거래. 그럼 다섯 가지가 아니죠?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 7월 1일. 등기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일이 8월 16일. 그럼 빠른 날 갑은 취득일이 7월 1일이 되고 그 다음 을. 을이죠? 을입니다. 자, 을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법인 장부잖아요.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7월 1일. 7월 1일이죠? 그럼 등기를 봐야죠. 6월 25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다? 6월 25일. 자, 병. 병이네요. 자, 병은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불분명하잖아. 그럼 불분명할 때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61일째가 취득일이다. 60일이 경과된 날 계약일로부터. 그럼 계약일이 언제야? 4월 25일. 여기다 61일을 더하면 되죠. 두 달 정도 더하면 돼요. 4월 25일이다. 경과된 날 61일. 그럼 6월 25일이나 26일이 되겠죠? 근데 등기를 봐야죠. 언제 등기했어? 5월 20일. 그럼 6월 25일 전에 등기를 5월 20일 날 했으니까 빠른 날이지. 이게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빠른 날. 4월 25일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취득일이야. 그럼 6월 20 며칠이 되겠죠? 6월 20 며칠 전에 등기를 빠르게 했잖아. 그러니까 5월 25일. 5월 며칠 20일.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약상담금 지급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등기가 빨리 왔잖아. 그러니까 등기일이다. 그 정도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됐네요. 자, 그 다음 70페이지 29번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취득시기가 결정되면 과세표준이 결정돼야죠. 항상 과세표준은 원리가 뭐다? 유상이 원칙. 신고하는 거야. 취득 당시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러나 특례가 있죠? 특례는 시가표준액 상관없이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몇 개? 여섯 개. 국수 공판장에다가 하나가 뭐가 들어가? 검증. 여섯 개. 그럼 여섯 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큰 거.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네요. 자, 29번. 1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자, 신고한 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그 다음 2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포인트는 뭐다? 신고가액이 시가 적을 때. 적을 때는 뭐다? 신고가액으로 가죠. 적을 때는 뭐다? 적을 때는 이게 적잖아. 적을 때는 2회로 가지. 클 때는 2회로 가고. 적으니까 뒤에 지문이 시가표준액 맞다. 공매는 믿어주죠. 유상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국가 등 유상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5번은 뭐다? 부당이익에선 부인이잖아. 짜고 했잖아. 특수관계인가 짜고 취득가액을 높게 사고. 높게 살 수도 있고 낮게 살 수도 있죠. 부당이익에선 부인은 속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당이익에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는 여섯 개밖에 없어요. 무상이나 부당이익에선 부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이에요. 5번. 5번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다. 자, 그 다음 31번 한번 보자고요. 자, 31번 72쪽. 자, 취득세 과세표준. 자, 화해조서 인낙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쩌고저쩌고 입증되더라도 세금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보다 적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맞잖아요. 적으면 시가표준액. 크면 뭐다? 신고가액. 여섯 개가 아니니까. 그 다음 신제축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을 씁니다. 그 3번은 꼭 알아야 돼요. 법인. 벌써 틀렸네. 법인이 아닌 자죠.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주선하면 80%가 아니라 90% 넘게 장부로 입증해야 돼요. 80이 아니라 90. 그리고 법인은 지워야죠.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 법인 지우고
80%를 90으로 고치세요. 자, 4번은 뭐다? 신고서에 따라 검증받았잖아. 검증받은 거래죠? 근데 통보받은 자료에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는 뭐다? 검증된 가액을 안 쓰고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을 씁니다. 즉,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에요.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을 쓴다. 자, 취득 권리잖아. 자, 분양권을 취득했죠? 근데 낮은 가격으로 샀어. 즉, 마이너스 피로 샀다. 5억짜리를 4억에 산 거야. 마피로. 마이너스 피로. 그럼 5억짜리를 4억으로 저 사면은 내 돈이 얼마나 가? 4억이 나가지. 그러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과표다 이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5번이 아니라 정답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31번의 답은 해설대로 간다. 3번.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끝났고, 자, 넘어갑니다. 76페이지 35번으로 들어갑니다. 76페이지 3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개인이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를 물어보죠. 왜 포함해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왜 포함을 안 해?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역. 기역은 뭐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잖아. 왜 의무적이야?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더하고.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필요하잖아.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하죠? 손해나는 매각자손.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스는 취득에 관련이 없잖아요. 취득에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 그러나 할부, 연부도 취득에 관련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취득합니다. 할부, 연부는 제외. 그러나 중개보수나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은 포함합니다. 개인은 제외. 그러나 법인이 취득하면 포함하는 거예요. 개인이니까 제외. 그 다음 미음은 왜 제외할까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제외. 그 다음 이주비도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니까 제외. 그 다음 중개보수도 누가 취득해? 개인 제외. 중요한 거는 시옷과 리을이에요. 리을과 시옷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개인이네요. 그럼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는 두 개. 두 개네요. 기역과 니은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다 제외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나오면 네 개로 늘어납니다. 답이. 법인이라 그러면 답이 네 개라고요. 왜? 리을과 시옷은 법인은 포함함으로 개인은 제외함으로 두 개. 꼭 알아둬야 돼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1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42번. 취득세 표준세율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 자, 공유. 합유 총유는 032, 032. 2.3%.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맞네. 2.3%. 상속은 38광땡. 농지는 2.3. 외는 2.8. 2.3 맞네. 자, 개인이 증여로 받았죠? 증여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3번. 3.5 맞잖아요. 아, 개인이 증여로 취득했다. 농지든 웬든 다 3.5%예요. 단, 비영리 사업자가
나오면 2.8%. 그래서 증여는 농지 구분 안 한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증여는 3.5%. 비영리는 2.8%. 자, 매매, 유상, 상가 4%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4%. 자, 공유. 공유 나왔잖아요. 자, 분할로 취득했다. 자, 분할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분할로 공유는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5대5. 표준 세율을 물어보니까 1번과 똑같이 몇 프로다? 2.3%죠. 1번, 5번은 똑같잖아.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표준 세율.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자, 그 다음 45번으로 들어갑니다. 45번 83쪽. 역시 표준 세율 이번에는 서로 다른 것. 1번 상가 건물을 교환. 교환은 유상이죠? 그럼 상가는 몇 프로야? 4%. 농지 그 교환은 유상이에요. 그 경매도 유상. 4% 똑같네요. 자, 신축했잖아. 늘어난 만큼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2.8. 중축도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2.8. 자, 공유 나왔다. 공유는 몇 프로? 2.3. 근데 농지를 매매. 항상 유상이잖아. 매매는 유상이죠. 농지는 몇 프로? 3% 다르네. 그럼 답은 3번이네. 자, 4번은 뭐다? 상속. 뭐를 상속받아? 건물. 2.8. 오른쪽은 증여. 증여. 누가 등장해? 비영리. 2.8. 그 다음 공유, 총유, 합유는 5번. 2.3. 자, 오른쪽은 뭐야? 상속이잖아. 뭐를 받았어? 농지. 상속은 농지. 2.3. 똑같죠? 답은 3번입니다. 표준세율 이렇게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표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 87쪽 49번.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주택, 주택. 다주택자, 유상, 유상. 주택은 중과하죠. 다주택자는 유상. 1번. 집이 두 개다. 항상 일시적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제외. 자, 1주택을 어디에서 사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조정지역. 왜 지역? 그러면 두 배로 중과하죠?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에 두 배를 더합니다. 그럼 두 배는 뭐의 두 배야? 2%의 두 배. 그러니까 4%. 그럼 전체는 8%가 되죠?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이 4%예요. 여기에다 두 배를 합한다. 두 배를 합한다.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다. 조정이니까. 근데 비조정 거를 사면 외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로 바뀝니다. 자, 3번 3주택이네. 자, 3개 어디 걸 샀어요? 지역을 잘 봐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여기 거 샀죠? 그러면 표준 세율이 4%야. 조정 제약이니까 투기권 몇 배를 더 해야? 4배. 그럼 항상 뒤에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 8%. 전체는 12%가 되네요. 4배를 합합니다. 4배. 근데 만약에 왜 비조정 거를 사면 2배로 바뀌어요. 항상 조정과 비조정을 구분하면 2배로 줄어들고 조정은 4배를 더하고. 자, 4주택. 자, 4주택이네. 4주택으로서. 자, 4주택이죠? 4개는. 무조건 4배입니다. 4배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무조건 4개 이상은 투기권 4배로 간다고요. 4주택 이상. 항상 4배는 뭐다? 표준세율이 4%. 4배를 더한다. 4배를 합한다. 맞죠?
4배예요. 4주택 이상. 근데 4주택 이상 비조정 대상 지역도 2배가 아니라 3번 어떻게 고쳐야 돼요? 100분의 400을 합한, 집이 4개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한 4배라고 돼요. 분수로 400을 합한. 3번이 틀렸네. 자, 법인. 자, 법인은 무조건 투기꾼이야. 무조건 4배. 항상 4배는 4%에 4배를 더합니다. 4배. 법인은 무조건 4배야. 맞네. 자, 3번은 뭐다? 주택을 공유 지분을 갖고 있거나, 공유 지분이나 땅을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뭐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걸로 본다. 웃기는 법이에요. 공유 지분을 갖고 있거나,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땅만 갖고 있어. 나 부속 토지만을 갖더라도 주택 수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법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50번. 자, 50번이 뭐다?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4배를 합하는 거. 이거 4배짜리 있잖아, 4배짜리. 이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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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가 있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 주택. 그리고 주택을 승계 취득했죠? 자, 무주택자가 조정 거를 사면, 하나는 잘 하나. 하나는 무조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하나는 무조건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이에요. 하나는. 자, 그 다음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가 비조정 거를 사서 2개가 됐어. 그럼 비조정 것도 투기꾼이 아니야. 1에서 3이야. 그 다음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2개가 비조정 거를 사서 3개가 됐죠? 그럼 3개인데 비조정은 2배로 떨어져요, 2배. 2배로 떨어진다고요. 비조정이니까 3번은 3배가 비조정은 2배죠. 2배. 그 다음 2주택자가 조정 거를 하나를 취득해서 3개가 됐죠? 그럼 3개 조정 거니까 4배로 늘어나죠. 4배로 늘어나요.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비조정 거를 취득하면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게 4번이에요. 4배짜리를 물어보잖아요.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로부터 답이 4번이에요. 자, 근데 3번은 조심해야 돼. 이거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야. 아주 중요한 거요. 다주택자로부터 무상. 증여받았다는 거죠? 얼마짜리를 증여받아야 돼? 3억 이상. 그러면 4배로 가. 3억 이상이에요. 얼마짜리 받았어? 3억짜리 받았네. 그럼 무상이죠? 그럼 이것도 3억 원은 뭐다? 3억 이상에 들어가죠? 그 역시 뭐다? 4배짜리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10급 3억 원인 주택. 그럼 3억 원은 3억 이상이에요. 무상 증여도 4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때 뭐를 물어보는 거야?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해설이 정확히 나왔어요. 4번, 5번이 4배, 4배짜리다. 이번 시험에 5번은 꼭 봐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았어. 3억 이상. 그럼 3억은 3억 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3억 미만하면 틀려요. 3억 원은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 5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51번,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요. 자, 1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60이하, 60이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지주택이니까. 그 상속 5년 이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포함합니다. 경과되니까 포함한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의 실지취득가액 틀렸네. 답이 4번.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재건축이 진행된 지역에 1억 이하는 포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택은 투기 목적이니까 일반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도 역시 제외하고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주택 4배짜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4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 다양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들어가죠. 잠시 쉬었다 합니다.